드디어 옥수수철이 왔습니다. 자, 여기는 강원도 홍천 내촌면 와야리에 자리하고 있는 명림팜 월란국 선생이 농사짓는 필경대 텃밭입니다. 자, 한켠에는 뭐 수확이 다 끝난 밭이 이렇게 빈밭이 드러나고요. 이 옥수수 밭에 드디어 이제 옥수수가 이렇게 익어가는데 이게 언제쯤 출하가 되는지 우리 명림 선생님 말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황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키는 멀쩡히 커요. 키를 크고. 네, 멀쩡히 큰데. 네. 뭐 알은 뭐 삐죽한데 아직 모르겠네요. 네, 이제 더 광합성을 해서 네. 얘가 이제 몸집을 늘려야 제대로 이제 옥수수가 알이 차겠지만. 네, 뚱뚱해져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봐서는 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새도 좋고 좋은데. 자, 이것이 출하가 돼서 작년처럼 작년에 이걸 완판을 했는데. 자, 주문자들이 받아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봅니까? 요거는 지금 예상을 7월 25일 내서 28일로 봐요. 그래서 넉 잡고 하여튼 7월 25일부터 8월 5일 사이다 라고 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출하가 되는 게 있었는데 늦 옥수수인가요? 그러니까 토종 옥수수? 토종 옥수수는 심기도 한 열흘 늦게 심었고 예. 그거는 하여튼 느낌상은 뭐 8월 5일부터 8월 15일 뭐 그 정도 같아요. 아,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고 옥수수가 유난히 인기가 많아요. 물론 감자뿐만이 아니라 이 두 분이 농사짓는 율경농산의 모든 농산물의 인기가 많은데 특히 이 옥수수만큼은 제철에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율경농산의 옥수수를 왜냐하면 주문을 제때 못해가지고.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게 특별히 맛이 있는 겁니까? 강원도 사는 다 옥수수가 맛이 있는데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율경 농장 거라고 그렇게는 안 보고요. 네. 강원도 홍천 찰옥수수가 네.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최고 맛있어요. 아. 그리고 홍천에 이제 두촌면에 종자연구원이 있는데 네. 강원도 그 찰옥수수가 바로 그냥 홍천에서 이제 종자를 보급하는데. 아하. 그래서 하여튼 뭐 대학찰 그러는데 그거는 뭐 20, 30년 전에 이미 간 거고. 예. 맛은 진짜 이 강원도 홍천 옥수수하고 보면은 게임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뭐 율경 농장이라고는 저희가 뭐 이제 뭐 3년 차 짓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 홍천이라.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 강원도 찰옥수수의 본 고향이다. 네. 본향이다. 이렇게 홍천을. 이렇게 예,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더 맛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또 먹어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비교를 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율경농산의 이 찰옥수수는 정말 맛있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주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또 워낙 우리가 뭐 대량으로 짓는 건 아니니까. 아. 저희들이 뭐 첫 해는 한 3천 개 팔고 예. 작년에는 뭐 한 7,500 개를 이제 팔았는데 예. 올해는 한 6천 개 정도 이제 심었어요. 심었는데 6천 개. 예, 지금 대충 이렇게 뭐 한 3천 개 정도는 좀 주문이 이미 들어와 있고. 아니. 그러면 개별 홍보하지 않았는데 예.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단 한 보름 정도면은 출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아하. 그래야 되면 그때 홍보를 하면은 뭐 한 3천 개 정도 되니까 뭐 드실 거는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재미난 게 유튜브에서 옥수수를 삶는 법을 치면 제일 먼저 백종원이 옥수수 삶는 법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월란국 선생의 옥수수 삶는 법이 영상이 세 번째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00명 이상이 보고 있는데 이거 보는 분들이 또 관련돼서 이 율경농산의 옥수수를 주문해야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지금 여기 말고 옥수수밭이 또 있는 거죠? 네, 예, 여기 지금 3,000 개 꽂았고요. 예. 저쪽에 하나 이제 올해부터 예. 심는데 여기 이게 홍천 찰옥수수가 한 2,000 개, 그다음에 토종 자주색 찰옥수수가 한 천 개 꽂혀 있습니다. 강원도 찰옥수수는 이제 작년과 똑같이 이제 개당 이제 700원 팔 예정이고, 예.
작년에 저 검은찰 토종 옥수수. 옥수수를 예.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어허. 되게 아, 저도 먹어보고. 예. 토종이고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800원에 출하할 어. 지금 예정이에요. 아니 근데 하나 또 궁금한 게 지금 감자를 출하하잖아요. 네. 감자도 상당히 지금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의 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이 자주감자, 토종 자주감자는 네. 더 있어야 출하가 되잖아요. 네, 네. 다음 주 네, 토종 자주감자는 이 일반 감자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5,000원 더 받았는데 올해는 강원도 찰옥수 감자를 이제 2,000원 올리면서 예. 올리면서 10kg 기준으로 10kg에 택배 포함해서 25,000원에 냈는데 그건 뭐 2시간 만에 이제 절판됐고요. 아하. 예약이 지금 끝났고 예. 강원도 이제 수미 감자는 22,000원에 10kg에 내고 있는데 예. 뭐 그것도 이제 한 200kg 정도 남았어요. 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그 뒤에 토종 자주 감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미 그러니까 예약이 다 끝나 있다고요. 아, 예약이 끝나 있습니까? 예. 그걸 못 먹습니까, 이게? 예예예. 예, 예. 지금 이미 아하. 오바돼 있어 가지고 큰일 났어요. 하하. 그러면 몇몇 분들은 이제 예약을 들어왔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선착순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뒷분들 뭐 지금 현재로는 두세 분 서너 명은 못 드실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그러면은 이제 내년 거를 미리 주문해야겠네. 토종 이 자주 감자 같은 경우는 그 자주 감자가 참 네. 맛이 좋더라고요. 네, 그것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강원도 이 수미 감자라는데 그것이 뭐 다른 옥수수하고 뭐 생각 비교 안 될 정도로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거보다 작년에 먹어보니까는 더 맛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명림 선생님이 이제 토종은 여기서 처음 해보셨는데 네, 예. 검정찰 옥수수하고 토종 자주감자는 맛이 좋다, 품질이 예, 좋다, 예, 확실히 예, 예. 너무 인기가 많다 그거는. 그래서 이미 다 예, 선 예약이 돼 있다. 양도 얼마 안 됐고 농사를 크게 안 지시니까 150kg 정도 생산을 예상을 했는데 예. 뭐 주문 들어온 거 한 200kg 이상 지금 주문 들어와 있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저 여기 건너편 보니까 여기가 원래 논밭이었는데 무슨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한다는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여기 집터로 바꾼 것 같은데. 네, 이게 봄에 이제 팔려서 여기 뭐 하여튼 뭐 그 뭐예요? 그 뭐 주말 농장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220평에 뭐 분양한다고 토지 220평 플러스 이제 조그만한 집 지어주고.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인기가 많을 지역인 것 같은데 큰 도로변 옆에 있고 바로 저 앞에가 저 삼거리 전방이고요. 예, 와야리가 이렇게 참 그림처럼 펼쳐지는 이런 아주 위치가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예, 저 뒤쪽에는 백암산 자락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우리 명림 선생님 친구되는 백림 선생님이 운영하는 그 회모산이 이 와야리 뒤쪽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능선을 그리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손님이 오셨는데 여기 필경대 텃밭에 이 월란 선생님이 지금 한참 아욱을 캐는데 아니 이게 지사오천 선생 아니에요? 이거 웬일이죠? 아, 반갑습니다. 네, 지사오천 선생님 오셨고 아니 여기는 호박이에요. 이게 호박인가요? 원래 지금 열린 게 호박이에요? 단호박이요. 단호박이 이렇게 열렸고요. 아유, 예, 네. 지우 선생님 오셨습니다. 지우 선생님. 네, 네. 아니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네? 뭐 어디서 와요? 가까운 데서 왔죠. 화천에서. 예, 네, 화천 교육 마치고. 예, 예, 예. 아, 한잔 하러 오신 거군요. 아, 이거 한 잔이나 왜 하러 왔지? 가이드 집에. 예, 네. 자 이렇게 우리. 도시농업계 원로 되시는 지우 선생님이 화천 현장 귀농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이 홍천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월란국과 명림팜이 농사 짓는 필경대 텃밭을 영상에 담으면서 율경농산의 소식을 전합니다.